여기서 갑자기 놈은 여자를 죽이려다 말고 도망쳤어요. 왜 그랬을까요? 다른 피해자들은 몸에 문신이 있었다고 했죠? 네, 이번 피해자만 빼고요. 이번 피해자도 문신을 했었을 거예요. 아마 여기. 그걸 어떻게... 이 자세로 목 뒤에 문신이 있는 걸 확인하려는 순간 지워져 있는 걸 본 거예요. 자기 인장이 사라져버린 걸 확인하곤 살인 욕구가 식어버린 거였죠. 제 추리에 따르면 범인은 피해자들에게 문신을 해준 다트위스트예요. 문신 살인마. 동식 씨, 어쩜 그렇게 범죄자 심리를 잘 알아요? 왜냐면 난 사이코패스 스릴러 작가니까.